롯데월드타워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며 이보다 높은 빌딩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중국 선전의 핑안 국제금융센터,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타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클락타워 등 네 곳뿐입니다. 원래 롯데월드타워는 지금의 지상 123층이 아닌 36층의 초라한 빌딩으로 건설될 예정이기도 했으며 아니 심지어 건설은커녕 외환위기의 여파와 성남 서울공항의 전투기 이착륙 안전 문제로 인하여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공항의 동편할주로 방향을 3도 정도 변경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합의를 보면서 극적으로 건설 계획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고 신격호 회장이 내 마지막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고 신격호 회장은 언제까지 외국 관광객에게 고국만 보여줄 수는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건축물이 있어야만 관심을 끌 수 있다 라며 롯데월드타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의 첫 건설 디자인은 애석하게도 에펠탑을 그대로 표절한 디자인을 차용해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류바 모양과 흡사한 디자인을 계획하기도 해 일명 스크류바 타워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4차례나 수정을 거듭하다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서해 북구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 되어 지금의 롯데월드타워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건축물답게 엄청난 자원이 롯데월드타워에 소모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쓰인 철골만 약 5만 톤에 달하며 이는 파리 에펠탑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사용된 콘크리트는 아파트 3,500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건설 기간 중 현장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소비한 쌀만 1,480톤, 공깃밥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800그릇의 분량입니다. 거기다 높이가 높이인 만큼 서울의 모든 지역 및 경기도 지역의 일부에서도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답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자체 대테러 대응팀인 엘스아트를 24시간 내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시 19대의 승강기가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돼 6천여 명의 인원을 신속히 건물에 빠져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모로 롯데월드타워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 효자 빌딩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에서 창출한 일자리만 약 3만 3천여 명에 이르며 그중 롯데쇼핑몰은 20대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년 일자리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인원 중 상당수가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매년 40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면서 8천억 원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롯데월드타워 입점 이후 새로운 골목길 상권 송리단길이 형성되면서 기존상권인 방위시장과 함께 낙수효과의 재미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위동 목자골목은 2018년 3월 기준 한식업종의 월매출 평균이 7,638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송파구 4,037만원, 서울시 3,857만원, 전국 2,539만원보다 훨씬 높은 소득입니다. 이에 대해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관광객이나 새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변상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언급하며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총 6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전망대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전망대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전망시설로 기록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시그니엘 서울이라는 초호화 6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기록되었으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어떤 호텔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내에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하는 최고급 주거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이며 동시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답게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데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실당 평균 가격이 4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한반도에서 제일 높았던 북한의 류경호 호텔을 대한민국의 롯데월드타워가 추월해버리자 북한 당국이 배가 아팠는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무고한 인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민 착취의 상징이다. 롯데월드를 완공하기 위하여 멀쩡히 공부하던 학생들까지 강제 동원시켰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강제로 동원했다. 거기다 공사 비용을 대고자 온
이민들에게 월급의 80%를 국가에 바치라는 협박까지도 하였다 라는 웃기는 선동을 한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외벽에 태극기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지의 제왕이 등장하는 사우론에 거쳐 바라뚜르의 탑을 닮아 꼭대기를 사우론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고 있는 태양이 탑 꼭대기 중간에 위치한 적이 있었는데 사우론의 눈을 연상케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